다시 사랑한다 말할까?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. 얘는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. 가까운 사이였구나 정말. 내가 얘한테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구나. 근데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.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으니까. 상처가 됐네.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이유도 돼, 사실은. 근데 나는 그런 사랑을 너가 해봤던 거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아픔도 겪어봤고 앞으로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때랑 똑같은 사랑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.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. 한편으론 그런 게 있다. 내가 나이가 어리진 않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. 나는 서른의 나이를 겪어봤어. 나는 99% 서른이 더 멋있고 재밌었어. 그리고 내가 봤던 여자분들도 뭐 누나들, 동생들 보면 표정도 말투도 되게 멋있고 마인드 컨트롤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나이. 30대 때는 그래도 걔 중에서 조금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갈 수 있는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. 방송하면서 여유를 또 가지긴 처음이라 거기다 막걸리까지 또 선물해줘가지고. 내가 준 거다. 너무 고마워. 어때, 나랑 이렇게 해질 무렵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? 생긴 것 같아. 나도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우면, 좀만 더 여유로우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래, 맞아.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. 함께 찾아서 같이 싸우기도 해보고 맞춰가보기도 하고. 맞아, 맞아. 그 안에서 정이 들고 사랑이 싹트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. 내가 배터리도 다 돼가잖아, 우리. 아, 다 돼가? 다 돼가. 7%밖에 안 남았어? 이거 이제 거의 이제 시한폭탄 수준일 거야. 그러게.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 너에게 응원이 좀 되라고 부족하지만 노래 한 소절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. 내가 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용기 내라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해줄까? 좋아 좋아 좋아. 이 곡을 우리의 인사로 끝내보는 게 어떨까? 너무 좋다. 마지막이구나, 그러면. 그때는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. 너무 좋다.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.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?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.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.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. 와, 너무 좋다. 야, 어떡해, 나 눈물 났어. 진짜야? 너무 고마워. 아우, 야, 고맙다. 나도 최선을 다해 불러봤어. 이거 너도 힘을 내고 나도 힘을 같이 내자는 의미에서. 그래. 친구의 의미가 바로 이건 것 같아. 어떤 거? 나이, 외모, 그리고 어떤 성별.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동등해질 수 있는 거. 난 이제 안 궁금해. 너가 누군지는 그냥 나중에 알아도 될 것 같아. 잊지 않을게. 우리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. 그치, 이제는 진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. 오늘 뭐 직접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만
같이 이야기 상대가 되줘서 너무 고마워, 수진아. 뭔가 나는 되게 연애 세포가 좀 생긴 것 같아. 너가 내 얘기 많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고, 너가 들어준 얘기만큼 내가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으네. 우리 좀 즐겁게 오늘 하루, 나 즐거웠으니까 즐겁게 인사하고 마무리할까? 그래. 그래, 수진아.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,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사람들보다는 눈치껏 적당히 사는 토끼로 생각을 하면서 말 잘한다.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. 알았어. 고마워. 안녕. 안녕.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, 두 아이의 아빠, 뮤지아.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, 왜냐면 또 같은 계통에 있는 친구니까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외로움을 응원해주는데 나한테도 응원을 받은 것 같고. 봉골레 파스타! 좋은 사랑도 좋은 직업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. 수진아, 우리 얼굴 보고 꼭 인사하자. 오늘 너무 반가웠어. 안녕.